지나친 음주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마. 저처럼 콜라를 먹어야 돼요. 닥쳐. 얼마 전 만든 컵입니다. 제가 만들었어요. 목이 아파서 티를 마셔야겠습니다. 아는 형이 여행을 갔다가 사온 건데 뉴욕에서 초콜릿 향이 나는 티입니다. 네, 오늘은 할아버지 생신이 있는 날이어서 점심 약속이 있어요. 할아버지랑 우리 가족들이랑 서울에 가서 큰 고모를 모시고 다시 인천에 내려오면서 작은 고모랑 작은 고모 가족들을 모시고 송도에 가서 맛있는 불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또 모임이 있어서 서울 양재로 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서울에 왔습니다. 큰 고모네 도착을 해서 전화해 보겠습니다. 오빠. 고모, 저 지하주차장 있어요. 알았어. 네. 뭐 하십니까,들? 일단 핸드폰만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저거 보시죠. 정신 못 차려요. 왜 이렇게 어색해? 잘 가라. 깐풍기? 깐풍치킨. 이게 제일 맛있어. 이게 양이 많은데? 역시 치킨은 10시 넘어서 먹어야 돼. 현재 시각 12시 59분. 아, 이제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. 서강대교를 건너서 신월IC를 가서 인천을 갈 겁니다. 현재 시각 1시 24분. 집 근처에 왔습니다. 빨리 들어와서 씻고 자고 싶어요. 드디어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 영화 보면서 자려고요.